위치에 따라서 등차 계열, 선생님 등차 계열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등차 수열은 아니지만 어쨌든 등차 계열이야. 그거는 뭐냐면 약간 어떤 식으로 주어지냐? n의 위치가 여기가 얘는 k니까 n의 위치가 뭐 e, n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것들. n이 이렇게 되는 게 등차 계열이야. 그 다음에 있어 등비 계열이에요. 등비 계열은 뭐 3의 뭐 n 빼기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거. 쉽게 말하면 n의 위치가 여기냐 지수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 결론은 그렇게 되고요. 시그마는 함에 대한 거다 보니까 등차 계열일 때는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등비 계열일 때는 표시할 데가 없어요. 왜? 등비 그 자체가 뭘로 만든 거라서? 곱하기로 만든 거라서. 알겠지? 그래서 그냥 등비 계열인데 시그마를 만나잖아. 우리가 알고 있던 합공식으로 그냥 풀어버리면 되는 거야, 그냥. 이해되겠니? 다시. 우리가 이제 문제 풀때 보면은, 보통 이제 시그마 이제 많이 만나게 될 텐데, K의 위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N이 K 바뀌면 되니까 여기 있는 경우하고 지수에 있는 경우가 있다고. 지수에 있는 경우는 시그마 크게 뭐 무시할 필요 없다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등비 수열의 합공식이죠. 그렇게 이제 풀어버리는 거고, 이런 이제 상태가 됐을 때는 여기가 조금 있다가 풀이 방법 배우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얘는 등비 계열이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뭐 시그마를 통해서 뭔가 막 특별히 할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하냐? 그냥 펼쳐. 펼치면 어떻게 돼? K에 1 집어넣으니까 1이 되겠죠.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더하기. 이 하면 뭐가 되겠어? 3. 3의 제곱, 이렇게 해서 3의 부제곱까지 가겠지. 이해되죠? 그러면 얘는 첫째 항이 뭐이고, 첫째 항이 1이고, 그 다음에 공비가 얼마이고, 3이고, 항의 개수가 몇 개이고, 10개인 등비 수열의 합을 구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냥. 알겠지? 그럼 등비 수열의 10번째까지 합은 R-1이잖아. 그래, 안 그래? R-1. 공식 다 외웠죠? 오케이. R-1, 첫째 항. 이거에 10승 빼기 1.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답은 뭐가 되냐? 2분의 1에 3의 10승 빼기 1. 이게 바로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K인 거는 너희들 실제로 시험에서는 안 나와. 왜? 별로 살 필요가 없으니까. 실제 요, 지금은 뭐 하니까? 이렇게 안내 처음 배우는 거니까 과정을 이제는 뭐다 숙지해야 되니까 나온 거고 실제 너희들 내신 시험이나 모의고사 시험에서는 K가 이렇게 적혀 있는 거잘안 나와요. 물론 이건 나올 수 있어. 섞인 거는 나올 수 있어. 섞인 거는 등차계열 등비계열 섞인 건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등비계열만 가지고 잘안 나온다. 참고적으로 3번 같은 경우는 나올 수 있어요. 3번은 3번 한번 볼게요. 자. 시그마 K가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 K 플러스 3K 자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볼수 있냐? 이렇게 볼수 있다고.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2의 K 플러스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3K 이렇게 볼수 있다고. 알겠지? 우리가 조금 있다가는 여기 있는 3을 앞으로 끄집어낼 거야. 근데 아직은 지금 우리가 시그마 K가 1부터 뭐 10까지 K를 구하는 법을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놓고 이따가는 3을 앞으로 끄집어내서 할 거야. 알겠지? 그러면은 이제 이거하고 이거 계산해서 두개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니니? 그래, 안 그래? 그럼 이쪽 동네는 뭐냐? 이쪽 동네는 자, 첫 번째 항이 뭐예요? 첫 번째 1 집어넣으니까 2가 되겠죠. 자, 공비는 뭡니까? 2죠. N은 뭡니까? 10개가 되겠지. 이해되시지? 이런 등비수야. 그 다음에 이쪽 동네는 첫째 항이 뭐예요? 3. 그 다음에, 자, 공차가 뭐야? 공차가 생각해봐. 1 집어넣으면 3. 2 집어넣으면 6. 이렇게 되겠지. 당연히 3이 되겠지. 뒤도. 되니? n은 뭐가 되겠어? 10. 이렇게 되겠다. 괜찮죠? 그러면 얘부터 한번 구해보면은, 자, 얘는 어떻게 구하니? 2-1분의, R-1분의 첫째 항, 2에 n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근데 이제 n이 10이니까 얘는 10 이렇게 될 수가 있겠다. 그치?
그럼 얘는 어차피 1이니까 의미가 없고요. 얘는 2의 11승 빼기 2. 이 정도는 계산을 보통 해줍니다. 2 같은 경우는. 2048이니 2의 10승이 1024 알죠? 그럼 2의 11승이면 거기다가 2를 곱한 거니까 2048 빼기 2니까 2046 이렇게 되겠네. 앞동네.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 동네는 자 2분의 항의 개수 몇 개? 10개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첫 번째 항은 4, 마지막 항은 여기다 이거 집어넣으면 되겠지. 집어넣으면 되겠지. 33. 그래서 3 더하기 33이니까 얘는 36이 돼서 18. 그래서 180이 될 수가 있겠네. 괜찮습니까? 그래서 2046하고 182개를 더하면 얼마니? 2226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무엇인지 잘 틀렸냐? 첫 번째 항 3, 마지막 항 33, 36, 18, 180 맞고 얘는 왜? 2 빼기 1분의 2, 2011, 2048, 2, 86 어? 어디가 틀렸어? 여기다 이거 집어넣었대. 이거 잘못했네. 이거 10 집어넣으면 30이지. 다시 10 집어넣으면 얼마라고? 30이지, 30. 야, 30이야, 얘가. 30.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33이 되는 거지, 33. 선생님이 아까 계산 실수해서 얘를 33으로 계산했어. 30이지, 30. 그러면 얘를 약분해야 되겠네. 5가 되겠다. 그래, 안 그래? 그럼 15, 15니까 얘는 뭐가 되냐? 165가 담길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2046하고 165를 더하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올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인 시그마 공식은 뭐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건 이런 건 이제 안 만난다고. 조금 더 해보면 알아. 이런 거는 뭐 실제로 잘 만나진 않아. 아주 기본적인 문제라서. 자, 조금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자, 2번 보면 이렇게 되어있네. 1부터, 자,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AK가 얼마라고 했어? 얘는 또 N으로 했네. 자, 얘가 10이고요. 그 다음에, 제곱이 20이나, 시그마, N이 1부터 10까지 AN의 제곱이 20이다. 그럴 때 시그마 N이 1부터 10까지 EAN-3. 자, 이거의 제곱. 저기가 보자. 일단 그러면 이제 어쨌든 얘는 뭐냐면 A1부터 A10까지의 합이 10이란 얘기야. 얘는 A1의 제곱, A2의 제곱, A3의 제곱에서 A10의 제곱까지 합이 20이라는 거야. AN 수열은 어떤 수열인지 나는 몰라. 상관없어, 그거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냐면, 시그마 N이 1부터 10까지 얘부터 계산해줘야 되겠지. 그치? 계산하면 뭐가 되겠어? 4 AN의 제곱 마이너스 43 12AN 플러스 9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해요? 돼요? 오케이. 그러면은 자 여기 AN 제곱에다가는 뭐 집어넣으면 돼? 20 집어넣으면 돼, 20.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AN에다가는 뭐 집어넣으면 돼? 10 집어넣으면 되겠지, 10. 얘만 조심해주면 되겠네. 9가 아니고 항상 얘 곱한 거. 얼마? 90 이러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답은 80. 빼기 120 더하기 90 얼마니까 50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되는 문제네. 괜찮겠어요? 괜찮겠어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문제. 시그마, K니, N이니. K가 1부터 10까지, K가 1부터 10까지, K 세제곱 플러스 2D. 자, 그 다음 마이너스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K 세제곱 마이너스 2. 자, K 세제곱 마이너스 2. 자, 이거 한번 계산해 보래. 그 봐봐. 자신감 해봐, 얘들아. 우리가 항이 두개 이상일 때 찢었지. 찢게 됐으면 뭐할 수도 있어? 합칠 수도 있겠지. 뭐가 똑같으면? 얘만 똑같으면. 알겠지? 그럼 얘는 시그마 K를 10으로 묶어보면 K세제곱 플러스 2. 얘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그대로 적용시켜주면 마이너스 K세제곱 이렇게 되겠습니까? 괜찮아요? 오케이. 자, 이거 없어지네요. 그러면은 뭐만 생깁니까? 이거 더하니까 4만 생기겠지. 그래, 안 그래? 답은 뭐가 되겠어? 40. 이렇게 풀어내면은 게임 끝나겠다. 괜찮습니까? 별거 없네, 그치? 자, 그 다음에 3번. 자, 3번으로 한번 가보자. 아,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3번은, 시그마, 자, 시그마. K가 1부터 M까지 A에 EK-1 플러스 AEK 얘가 N 곱하기 N 플러스 1이야. 이거 일대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10까지가 아니지. 20까지 이렇게. 자, 봅시다. 재밌어, 시그마 해보면. 약간 무슨 느낌이냐? 퍼즐 느낌이야, 퍼즐 느낌. 맞추는 느낌. 퍼즐 느낌. 한번 봅시다. 문제를 딱 봤어. 뭔지 모르겠어, 잘. 그럼 어떻게 할까나? 일단 대입을 해. 대입을 해서 한번 뭐 해봐? 이렇게 펼쳐봐. 뭐 해봐? 펼쳐봐. 그러면은, 자. 여기다가 1 집어넣어봐. 그럼 여기다가만 넣는 게 아니라 여기다 동시에 넣어야 되겠지. 그러면 하나 집어넣으면 항이 몇 개가 생기니? 두 개가 생기겠지. 이해되나요? 그럼 K에 1 집어넣으면 A1 플러스 A2가 생기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쵸? K에 1 집어넣으면? 자, 2 집어넣으면 A3 플러스 A4가 되네요. 그런가요? 3을 집어넣으면 A5 더하기 A6이 돼. 그렇지? 자, 이렇게 쭉 해서 N을 집어넣으면 A에 이 N 빼기 1, A에 2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야. 지금 좌변은 이거야, 좌변은 이거. 그렇지? 이거야. 우변은 뭐냐면 우변은 1 집어넣으면 얼마니? A1이 당연히. 2 집어넣으면 A2.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더하라는 거? A 20까지를 더해보라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일단 생각을 해보는 거지. 우리 머리는 정식품이 아니잖아. 그렇죠?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은 K를 어디까지 집어넣으면 얘가 되겠니? 자, K 하나 집어넣을 때몇 개씩 나왔어요? 두개 나왔죠. 얘는 지금 항이 몇 개입니까? 항이 몇 개입니까? 20개죠. 그럼 K를 어디까지 집어넣으면 되겠어? 10까지 넣으면 되겠나요? 10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는 거야? 19가 여기가 뭐가 되는 거니까? 20이 되는 거니까. 그래, 안 그래? K를 10까지 집어넣으면 A1부터 A20까지의 합이 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뭐할 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 이해됩니까? 아, 그럼 여기 N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되는 거니? 10이 들어가면 되겠구나. 왜? 1, 2, 3, 4 해서 어디까지? 10까지 들어가니까 이렇게 된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N에 뭐가 들어, 10이 들어갔지. N에 10이 들어갔지.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N에도 뭘 집어넣어야 돼? 10을 집어넣어야지. 똑같은 N이니까. 똑같은 미지수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답은
10 곱하기 11 해가지고 얼마입니까? 110이 답이 됩니다. 됐어요? 아, 이거는 얘가 이거라고 한다면 여기에다 신경 쓰지 말고 n 값이 얼마가 됐을 때 얘가 되겠느냐 그 얘기지. 그치? 그럼 n이 10일 때 얘가 되겠구나라는 얘기지. 그래 안 그래? 그럼 n이 10이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여기다도 10이 들어가면 그게 바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수업하고 다음 주 금요일까지 수업하면 생각보다 시그마가 어렵진 않구나 느낄 거야. 하여튼 순간순간 이해만 잘 하세요. 그냥 지금은 당장은 일단 풀이법은 이해되겠니? 자, 근데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이제 한번 시그마의 세계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이제 우리는 이런 거야.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하고자 하는 건 이런 거다. 시그마 K가 1부터 예를 들어서 이렇게 10까지라고 이럴 때 2K 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이게 얼마인지 알고 싶은 거야. 알겠니? 그럼 우리는 여기는 이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K의 제곱 마이너스 3 시그마 1부터 10까지 K 플러스 뭐 20 정도를 할 수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우리는 그렇지. 얘를 어떻게 계산하고 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만 뭐 하면 되겠어? 알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얘하고 하나 더해서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 세제곱까지만 우리는 공부를 할 겁니다. 네제곱은 안 하고. 알겠지? 그러면 선생님이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이 이걸 지금 지우고 선생님이 결론부터 스포를 먼저 하고 나서 왜 그런지를 잠깐 설명해 줄게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일 때는 자 K1차일 때는 이거일 때는 2분의 N, 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결론은 여기가 K일 때는 N이 만약에 10이라면 여기다가 10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야. 여기다 10 집어넣으면 10이고 10 집어넣으면 11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약분하면 5 곱하기 11이니까 55가 되겠지. 그치? 실제로 1부터 10까지의 합은 55예요. 알겠니? 어쨌든 자 이렇게 되고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그럼 K제곱은 어떻게 되냐? 쬐끔 복잡하게 나오는데 6분의 N, N 플러스 1, 그 다음에 2n 플러스 1 이렇게 나와. 얘는. 그 다음에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의 세제곱은 2분의 nn 플러스 1. 선생님 위하고 다시 똑같아졌는데요? 미안합니다. 똑같은 게 아니고 이거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세 개는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자 그럼 선생님 지금부터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지금부터 선생님 설명을 한번 잠깐 할게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증명하는 부분은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항상 고등학교는 증명이 교육의 목적이 아니고 증명이 교육의 목적인 건 있어. 증명 파트 따로 있잖아요. 증명이 목적이 아니고 어떤 공식이 나오면 그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잘 풀어내느냐가 교육의 목적이지 이게 왜 이렇게 나왔냐를 증명하는 게 아니니까 대학 수업이 이제 보통 증명이 이제 목적이 되는 거지 대학 수업은 어쨌든 지금 증명이 목적은 아닌데 선생님 그냥 이거 암기해라고 하면 너무나 조금 뽀대가 안 나잖아 그치? 뽀대 나기 위해서 그럼 증명해 볼게요. 자, 너 어디 아프니? 괜찮아? 자 여기 봐봐 얘부터 한번 해보면 얘는 이런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 자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라는 거는 이걸 한번 나열하면 어떻게 된다고 얘들아?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N 이렇게 되겠지. 그냥 자연수의 합이야. 맞잖아요? 1부터 1, 2, 3, 4 집어넣어서 N까지 넣은 거니까 이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얘는 자연수의 합이고 자연수의 합은 등차수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2분의 한 개 개수가 몇 개야? n개가 될 것이고 그치? 그 다음에 첫 번째 합, 마지막 합 이렇게 계산되어 질 수가 있겠다는 얘기가 되겠네.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k가 나오면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는 얘기야. 알겠지? 얘는 뭐 간단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그마 k가 1부터 만약에 뭐 7까지 k 이렇게 나왔어. 우리 어떻게 하면 된다고? 2분의 잘 들어. 얘가 일단 튀어나오시고 거기다가 1 더하세요. n, n 플러스 1. 알겠지? 얘가 튀어나오고 여기다가 1 더하라고. 알겠지? 그러면은 4, 7이 얼마? 28까지. 즉 1부터 7까지의 합은 28이 다 끝나는 거야. 되겠어? 참고적으로 그러면은 이런 거지. 자,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쉬고 할게 되냐? 만약에 3k야. 얘는 어떻게 하냐? 앞으로 3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k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3 곱하기 2분의 이렇게. 이거 계산법이 뭐라고? 2분의 n. 10 곱하기 하나 큰 거 11. 되겠습니까? 그럼 약분하니까 5가 돼서 얘는 얼마야? 165잖아. 그치? 얘가 얼마냐? 55잖아. 55에 3 곱하니까 얼마야? 165. 이렇게 계산해버리면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 지금 K는 이제 왜 이렇게 풀리는지 설명을 좀 했어요. 두 번째 거 한번 설명해볼게요. 두 번째 거는 제곱의합이에요. 제곱의합. 자, 무슨 말이냐면 시그마 K가 1부터 뭐 N까지 K제곱이라는 거는 얘는 펼쳐보면 이거거든. 1제곱, 2제곱, 3제곱 쭉 해서 n제곱 이것이 얼마냐? 그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를 증명하기 위해서 식 하나만 좀 가지고 올게요. 그 식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런 식이야. k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k의 세제곱. 자, 이런 식이 있어. 알겠니?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 얘는 근데 알다시피 이거 정리하면 뭐가 됩니까? k 세제곱 플러스 3k 제곱 플러스 3k 이렇게 되겠지. 맞아, 맞아. 맞지? 그래서 여기서 k 세제곱을 뺀 거잖아. 그럼 뭐만 남냐? 3k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1 이렇게 남는다는 얘기야. 자, 그럼 이 식을 가지고 선생님이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첫 번째, k에다가 1을 한번 집어넣어볼게. k에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 얘는 1 집어넣었으니까 3 곱하기 1제곱 3 곱하기 1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1 집어넣은 거야, k에다가. 자, 이번엔 k에다가 1을 한번 집어넣어볼게. 1을 집어넣으면 3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3 곱하기 2의 제곱, 3 곱하기 2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냥 집어넣는 거야. 뭐 별거 없어 지금은. 그 다음에 k에다가 3 하나만 더 집어넣어볼게. 그러면 4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은 3 곱하기 3의 제곱, 3 곱하기 3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자, 이렇게 해서 k에다가 일단 n까지 한번 넣어볼게. 알겠지? n까지 넣으면 얘는 n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n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쭉 와서 어쨌든 얘를 보면 쭉 와가지고 3 곱하기 n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다. 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뭐 할 거냐? 그렇지.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한번 더해볼 거야. 이렇게. 알겠지? 더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없어지네. 이렇게 없어지겠네. 돼요? 풀 마니까 싹 더하고 싹 더하면 이렇게 없어질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돼? 그냥 이거 싹 더하면은 2세제곱 3세제곱 이거잖아. 근데 여기 마이너스 2세제곱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없어진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냥. 알겠지? 그럼 남는 게 뭐가 남냐? n 플러스 1의 세제곱 쭉 해서 없어지고 얘만 남겠지. 빼기 1은 이렇게 되겠다. 그치?
이쪽은 어떻게 되냐? 자, 얘는 3. 자, 3으로 묶었더니 1제곱, 2제곱, 3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게 바로 뭐냐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제곱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1부터 N까지. 1. 3 곱하기 1. 3 곱하기 2제곱. 이렇게. 3 들어가면 3 곱하기 3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치? 그럼 플러스 3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의 K 플러스 이쪽 마찬가지로 얘는 얘가 K로 바뀐 거지 그냥 그치? 그리고 이쪽은 111111이니까 뭐가 되겠어? N 이렇게 될 수가 있겠다 맞아요? 나는 지금 뭘 알고 싶냐면 나는 지금 얘라고 보고 내가 본 얘야 얘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 있는 친구들 다 모아보면 되겠어? 어이 이러면 되겠어요? 되겠어요? 자, 그러면 해볼게요. 자, 3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제곱은 얼마냐 그 얘기고 자, 얘는 뭐니? 얘는 얘 우리가 아까 했죠? 어떻게 했어요? 얘는 2분의 N N 플러스 이렇게 했지? 그럼 n제곱 플러스 n이라고 볼수 있나요? 그쵸? 근데 앞에 뭐가 있어? 3이 있지. 3이 있으니까 3n제곱 3n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되나요? 얘는 이거잖아, 이거. 그래, 안 그래? 그치? 자, 그래서 넘기는 거야. 그리고 이 친구는 정리해보면 n 세제곱, 3n 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 빼기 1이잖아. 그러면 얘만 남겠지, 그냥.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결론은, 자, 이제 원래 있는 거 여기. 자, n 세제곱 플러스 3n 제곱 플러스 3n은 원래 있었고, 그치? 그 다음에 니네가 넘어가라.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선생님 각각 따로따로 한번 써볼게요. 2분의 3n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n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 다음에 너도 넘어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n 여기까지 올수 있겠네.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소 계산한 거야. 지금 어려운 거 하는 거 아니야. 지금은. 그럼 이제 얘를 싹뭐 해야 돼? 정리해야 되겠지. 정리 한번 해보면 뭘로 묶어볼까? 2로 한번 묶어보자. 2로 묶어보면은 얘가 그대로 가야 되겠지. 그러면은 2n 세제곱 이렇게 될 거야.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얘는 얼마니? 2로 하면 6이잖아. 6. 6인데 여기 빼기 3이 있지. 그럼 뭐가 되겠어? 플러스 3n 제곱 이렇게 돼야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은 여기는 4개 6이잖아. 6. 그래 안 그래? 여기 6인데 여기 빼기 3. 빼기 2. 맞아요? 2로 통분하니까. 자, 이 6n인데, 빼기 3, 빼기 2, 빼기 5, 플러스 n. 이렇게 되나? 됐어요? 그러면 얘는, 자, 2분의 n으로 묶어낼 수 있겠죠? n 묶어냈더니, 2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이렇게 됐다. 그쵸? 그랬더니 얘는 어떻게 되냐? 2분의, 자, n. 이거 두개 인수분해 가능합니까? 이거 두 개. 인수분해 해보면,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정리했더니, n 플러스 1, en 플러스 1, 이렇게 됐네. 그쵸? 이게 바로 뭐냐면, 얘가 바로, 이렇게 된 거야. 나는 누구 알고 싶냐?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 제곱을 하고 싶은 거야. 그치?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 제곱을 하고 싶은 거지. 그럼 당연히 3만 모아보면 되겠어? 넘어가라면 되겠지. 넘어가니까, 6분의 N, N 플러스 1, En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쌤 기억에 이제 뭐 경화나 이런 거 이거 약간 수행평가 보기도 하더라고요. 아, 이게 증명하는 과정. 그때 보면 하고 안 하면 안 해도 돼요. 자, 어쨌든 그래서 K 제곱일 때는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알겠지? 뭐 이렇게 어려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막 지금 한건 아니야. 단지 그냥 이거야. 출발은 뭐야? 아, 이 식을 가지고.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는. 그치? 얘가 이제 이거니까. K1, 2, 3에서 N까지 집어넣어서 좌변, 우변 싹 더하고 더했더니 이렇게 나와. 그래, 안 그래? 내가 찾고자 하는 게 이제 바로 얘니까. 얘는 N에 관한 걸로 바꿀 수가 있고 이미 바꿀 줄 아니까. 그래서 나머지 넘겨가지고 그냥 뭐만 한 거야? 그냥 정리만 한 거야. 뭐 어려운 거 전혀 없어. 없어요? 어려운 거. 그쵸? 그렇게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냐? 지금 도대체. 살짝 니네가 그런 느낌 들어. 선생님도 마찬가지였어. 이거 처음 배우면 뭐 하는 거야 지금? 약간 이런 느낌이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그냥 선생님 풀어주니까 뭐 그냥 알아는 못겠는데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 그렇지? 도대체 어디서 써놓는 거야 이렇게? 연습 하나만 하고 볼게요. 이런 거야. 만약에 시그마 K가 붙어있더라. 1부터 10까지 뭐 K제곱이야. 알겠지? 쉽게 말하면 얘는 뭐라고 얘기하더라? 1제곱, 2제곱, 3제곱 쭉 해서 10제곱이야. 이거. 니네 이거 계산 어떻게 해? 어떻게 해야 할 거야? 할 방법 없어.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뭐1 더하기, 4 더하기, 9 더하기, 16 더하기, 25 더하기 쭉 해야지 뭐 그냥. 그냥 그래. 그래서 어디까지? 뭐 10제곱, 100까지. 그래서 쭉 더하면은 그렇게밖에 못해. 근데 뭐, 이게 한 10개라면 뭐, 굳이 뭐, 이렇게 안 하고 하겠지. 10개 정도밖에 안 되면. 근데 만약에 여기가 내가 한 120까지 해봐, 120. 그럼 어떻게 해요?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해가지고 어디까지? 120제곱까지. 120개. 다 제곱을 해. 그것도 다 더해. 음해. 못하지, 그렇게는. 나 그거 못하지. 새로운 방법 알려주든지 해. 나 그렇게는 못하지. 이해되지?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하면 된다고.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제곱일 때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 잘 들어, 얘들아. 6분의 얘가 먼저 튀어오는 거야, 항상. 항상 얘가 튀어나오는 거야. 알겠니? 그러고 얘보다 하나 더큰 거. 알겠어? 그 다음에는 두 개를 더하는 거야. 얘하고 얘를 더하는 거. 2N 플러스 이런 거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얘가 뭐 7까지야, 7. 7까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얘는 6분의 간단합니다. 얘가 튀어나오라고 7. 하나 더하라고 8. 두개 더하라고 15. 이러면 된다고. 알겠어? 그래서 약분하고 약분하고 계산해주면 그게 바로 1제곱부터 7제곱까지 합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러니까 만약에 얘가 아까 내 말한 대로 120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되면 되는 거야? 120. 121. 그래, 안 그래? 두개 더한 거. 241. 계산하고 곱하면은, 아까 쌤이 말한 1제곱부터 120제곱까지 다 제곱을 해서 다 더해야 되는 그런 엄청난 계산법을 한 방에 끝내버리는 거야, 그냥. 뭐만 무시한 거지. 굉장한 거지. 굉장하지 않습니까? 처음 이걸 발견한 사람은 어땠을까? 막 마음이 막, 우와! 뛰었겠지, 막. 우와! 이렇게 쉽게 계산이 되다니. 감흥이 별로 없는데. 살짝 이래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시간 잘 간다, 야. 얘는, 우리가 아까 K제곱 계산할 때 어떻게 했지? K 플러스 1의 3제곱 빼기 K 3제곱 했잖아. 그래, 안 그래? 얘 계산할 때는 한 칸씩 올리면 돼. 한 칸씩 올려서, 얘를 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무슨 방식? 이거 결과물을 여기다 써주고. 알겠지? 그 다음에 1, 2에서 n까지 집어넣고, 그러면 쭉 더하고 해서 세제곱짜리가 나오겠지?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 그렇지.
다시 식정리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건 학교에서도 잘 안 해.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다라고 하고 끝나 그냥. 알겠지? 선생님이 굳이 쓸데없는 걸 시키려면은 이거를 증명하는 거를 시험 볼 수도 있어. 방식은 똑같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방식은 똑같아.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어쨌든 자 K3제곱이 나오면 얘들아 K3제곱이 나오면 여기 어떻게 하면 된다고? 굳이 외울 필요 없이 그렇지 이거 K거의 뭐라고? K거의 완전제곱 그냥 이거 완전제곱 알겠지? 결론적으로 그냥 정리할 결론적으로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공식을 정확하게 내가 암기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K일 때는 2분의 본인 플러스 1 알겠지? 그 다음에 K제곱일 때는 6분의 본인 플러스 1 두 개 더한 거 됐어요?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세제곱은 잘 나오진 않습니다 어쨌든 나오면 그냥 K거의 완전제곱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알겠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이게 우리의 계산을 얼마나 이제 편리하게 해주는지 한번 몸소 체험하도록 한번 가봅시다. 아, 이거 하나 좀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 얘들아. 자, 보통은 문제에 10 언저리가 많이 나와. 뭐 언저리가 많이 나온다고? 10 언저리가. 즉, n 값이 뭐일 때 보통 많이 나온다고? 뭐 8, 9, 10, 11, 12 정도가 많이 나와. 알겠지? 그러면 잘 봐봐. 이게 10일 때만 조금 암기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 시험 딱 강해서 지금 막 암기하는 얘기는 아니고 쉽게 말하면 시그마 K가 1부터 10일 때 K는 바로 55야. 얘는 내 사람이 알고 있어 이미. 1부터 10까지 하면 55라는 걸 알고 있지. 그치? 1부터 10까지 K제곱은 385야. 이거 하나만 좀 추가로 암기해주세요. 알겠어? 그럼 잘 들어봐. 학교 쌤이 이렇게 문제를 냈어. 알겠지? 그럼 원칙은 어떻게 풀어야 되냐? 원칙은 6분의 12 곱하기 1 더하니까 13 곱하기 두 개 될 수 25. 이렇게 약분해서 풀어야 돼. 원래 이렇게 풀어 이렇게. 맞지? 밑에 나와 있어. 아니 써보는 것도 좋지. 원래는 이렇게 푸는 거 이렇게. 알겠지?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얘를 어떻게 풀 수도 있냐? 이게 이제 시그마의 약간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K제곱에다가 10까지 K제곱 우리는 이게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알고 있어? 385로 알고 있잖아 이제 다 외웠잖아 그치? 385 385에다가 뭐만 하면 돼? 11제곱, 12제곱만 더하면 되겠지. 이해되니? 어차피 얘는 1제곱부터 12제곱까지를 더하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 쌤 말은 10제곱까지는 좀 10은 좀 외워놓으라고. 그게 385라고. 알겠어? 그러면 11제곱은 121, 12제곱은 144, 3개 더하면 답이라고 그냥. 이해되겠어요? 만약에 8까지 한번 구해봐라 하면 385에서 얘는 당연히 1제곱부터 8제곱까지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9제곱에 해당하는 82라고 10제곱에 해당하는 100을 이거 빼면은 답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치? 이 정도로 하면은 조금 더 빠르게 계산할 수가 있어 그래서 11일 때만 55하고 385라는 거 하나 조금 암기해 놓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하시면 돼. 6분의 원하는 거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더 하니까 이거 이렇게 와도 되고. 알겠지? 이렇게 해서 약분하고 계산해도 되고. 무슨 뜻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 어떤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352쪽으로 한번 넘어가서 352쪽으로 넘어와서 352쪽에 연속된 자연수 곱의 공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특수한 수열의 합이라는 게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진짜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쌤이 굳이 지금 다루지는 않고 시험에 이제 임박해서 그때 뭐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잠깐 안 괜찮다가 얘들 이런 거 있잖아. 영어 단어 시험 부터 어떻게? 쉬운 것부터 다 외우고 어려운 건 어떻게? 시험 뭐 직전에 잠깐 암기했어. 그다 시험지 딱 받으면 어떻게? 그 다 나오는 안 나온다고 그러는 거야. 뭐 외운 것도 아니잖아. 아마 그렇게 하면 돼. 똑같아. 거의 잘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이얘기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원칙적인 거에 주력을 해야 되지 사이드 쪽은 주력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쉽게 말하면 2번, 3번도 굳이 이걸 내가 안 외워도 원칙적인 방법으로 다 풀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조금 더 소요가 된다는 것 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시험 임박해서 그냥 암기하시면 돼. 일단은 우리 처음 배우는 과정이니까 원칙적인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넘어갈게요. 354쪽. 자, 354. 354쪽에 보면은 1번 문제 봅니다. 1번 문제. 시그마. 자, 시그마. K가 1부터 12로 되어 있고요. 뭐라고 되어 있어? 자, 이렇게 되어 있네. 2K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이야. 자, 보자, 여기. 얘들아, 이런 거 계산 돼야 하는데 안 된다고. 얘부터 풀어야 돼, 알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얘는, 뭐, 4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원칙적인 풀이는, 자, 4 앞으로 튀어나오시고, 10에 K제곱 플러스 4 튀어나오시고,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 돼, 원래는.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이해돼요? 그러면 얘는, 자, 4 곱하기 6분의, 이해되죠? 얘가 10이니까 10 곱하기 하나 더한 거, 두 개 더한 거,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플러스 4 곱하기 2분의 10이니까 10 곱하기 11 플러스 2개 곱하니까 10. 이거 실수하지 마. 이런 거 실수 안 해. 이거 실수했어요. 알겠지? 이렇게 계산해서 답 내면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뭐, 그러니까 엄청나게 편리해진 거야, 우리는. 지금 얘는 뭐냐면은 1 집어넣어봐. 3제곱부터, 3제곱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 얘 집어넣으면 21제곱까지를 뭐 하는 거야? 얘 집어넣어보면은 3제곱, 5제곱, 7제곱 해서 21제곱. 이런 거 니가 계산하라는 거야. 이런 거, 이런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3제곱 9, 얘 25, 49 뭐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다 계산한 다음에 다 더해가지고 답을 얼마인지 내야 되는 그런 계산을 이렇게 해버리면 간단히 끝나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근데 이제 선생님은 이렇게 조차도 안 하겠다라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냐? 잘 들어봐. 특히 이제 10이 나오는 경우가 어쨌든 종종 많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10은 자 얘가 지금 이거잖아. 그래 안 그래? 맞니? 그리고 너희들은 이렇게 시험날은 이렇게 해야 돼. 자, 4 곱하기 K제곱은 385라고 이미 외웠으니까. 그래 안 그래? 그치? 그 다음에 4 곱하기 K는 55라고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더하기 얘는 1이 아니고 10이니까 10 이거 계산하면 답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알겠니? 그래서 이거 계산 결과가 내가 찾고자 하는 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버리는 거야 그냥. 이게 시그마 효과야. 무슨 뜻인지 이해되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근데 얘네가 이제 문제점을 풀어보면 풀어볼수록 시그마가 그냥 자동적으로 얘들아 그냥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 나와. 아무도 안 보여. 아 진짜. 다시 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 나온다고 진짜 쌍따봉 나와 진짜 시그마. 어마어마한 거야. 얘네가 약간 막 지수 로고는 약간 그냥 좀 그냥 뭔가 이렇게 막 편리하다 그런 어떤 느낌이 별로 없어서 사실은. 그치? 굳이 뭐 우리가 뭐 안 할지 안 할 걸 굳이 배우는 느낌인데 시그마는 좀 궁금하다 보잖아. 와 진짜 대단한 거야 이거는. 자, 볼게요. 이거 하나 풀고 또 잠깐 쉬자. 쉬어야지, 뭐, 계속. 자, 이거야. 봐봐. 1 곱하기 5 더하기 2 곱하기 6. 맞나요? 3 곱하기 7 더하기 3 곱하기 7.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갔어? 7? 10 곱하기 14까지 갔어. 자, 이거 한번 구해보래. 알겠지? 그럼 우리 일단 얘를 갖다 뭘로 표현하냐?
시그마로 표현을 해보는 거야. 그럼 보세요. 자, 시그마 일단 이렇게 표시해놓고 밑에는 K가 1이라고 해. 알겠지? 그럼 우리는 앞에 것만 봐. 앞에 것만. 일단 앞에 것만. 앞에 것만. 앞에 것만. 왜 항이 몇 개니? 10개인 거 알겠어요? 왜 1부터 이상하니까 10개. 그럼 K니까 K 하면 되겠다. 그냥. 그치? 잘 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것만 보는데 뒤에 거 얘들아 얼마씩 증가하고 있니? 일씩 증가하고 있어요? 얼마씩 증가한다는 건 그게 바로 공비라는 거야. 일씩 증가하면 K, 2씩 증가하면 2K, 3씩 증가하면 3K, 5씩 증가하면 5K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공비가 되는 거니까. DN 개념이 되는 거니까. 이해되니? 그래서 얘는 일씩 증가하기 때문에 K가 될 것이고 첫 번째 항에다가 이것만 맞춰주면 되니까 플러스 뭐만 하면 돼? 3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이해되니 안 되니? 그러면 니네 이거 계산하려면은 5 더하기 12 더하기 21 더하기 쭉 굳이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이해되지?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아 얘니까 얘는 바로 뭐냐? K제곱 더하기 뭐야? 4K 이렇게 되겠네.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시그마 붙이고 시그마 붙여서 해야 되는데 그럼 니네가 이제 연습하시고 알겠지? 답고 하는 거는 K제곱이니까 10개잖아. 그래 안 그래? 385 더하기 4 곱하기 얼마? 55. 계산하면 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세상이 이제. 지금 하나 배우면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계산되어져 버리는 거야. 알겠어? 무슨 뜻인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1번은 사실 근데 이 정도 문제도 얘들아, 이 정도 문제면은 이제 내신 문제 입장에서 보면 약간 쉬운 문제에 속하는 거야. 좀 신경 쓰지. 어려운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 그럼 얘들아, 여기서 이제 어려운 거라는 거는 잘 들어봐. 이것만 하고 생각하셨다 하자. 여기서 이제 더 어려운 거는 뭐가 더 어렵냐면 어차피 이제 시그마에서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은 당연히 이제 뭐 하겠어 얘들아? 똑같겠지. 더 어려울 게 없어. 그럼 뭐냐면 여기 있는 수들이 이제 뭐 한 거야? 조금 더?